오늘의 책 두 번째는 다이어트 몸매의 재탄생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이경영 박사가 15년 동안 다이어트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직접 만난 5천여 명의 인생을 바꿔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요. 다이어트 몸매의 재탄생은 20명 다이어트 성공자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 진짜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줍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 걱정되십니까? 혹시 휴가를 앞두고 몸매에 자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딱 맞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다이어트 몸매 재탄생의 저자 이경영 박사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대가 큽니다. 예, 좀 네. 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 지금 찍기 전에 예. 우리 남자 스태프들이 예. 여성들보다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다이어트 그러면 아, 남자들의 일이다 보통 그렇게 여자들이 돼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 요즘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강의를 가면은요 예. 반 정도가 남성분들이 예전에는 여성분들만 이제 회사원들이 제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반 정도가 아주 열렬하게 열심히 메모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예전엔 질문도 안 하시고 그랬거든요. 예.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예. 이경영 박사님은 예. 원래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셨고요. 예. 지금은 이제 국내 최초의 예.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인데 예. 그동안에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는 방식이 하고 예. 이 박사님이 지금 하시는 거 좀 차이가 있나 봐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식품 영양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예. 이제 박사를 할 때는 운동 처방을 바꿨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예. 네, 저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하는 어떤 융합 기술이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이어트 전문가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다이어트는 이제 하나만 해서는 안 되니까 예.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좀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오시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다이어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게 본인의 경험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16년 전에 예. 여대생 때 예. 제가 이제 별명이 88 올림픽 공식 돼지였어요. 정말요? 예, 네, 그러니까 88kg이 나왔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왜 보면 어릴 때부터 뚱뚱한 아이 있죠. 전교생에서 제일 뚱뚱한 아이 그런 아이였고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었어요. 식탐이 워낙 많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살이 되게 많이 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무릎이 아프면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예. 제가 6개월 동안 34kg을 감량을 하고 34kg나. 네, 예. 지금 이제 16년 정도 유지를 하고 예. 작년에 제가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거든요.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예. 그래서 출산하면서 또 다시 좀 더 정리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그래서 특히 비만인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죠. 야, 진짜 88kg였으면 예. 그 88 올림픽 공식 돼지였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예. 어땠나요? 되게 그때 이제 그 뚱뚱하신 분들이 대개는 웃고 지나가긴 하는데 예.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썩어 문드러지죠. 실제 그런가요? 아주 자존심이 상하죠. 여잔데. 아, 예, 예. 그럼 남자분도 예. 뭐 듣기 좋은 꽃놀이 하루 이틀이라고 계속 뚱뚱하다 배 나왔다 뭐 사장님 배다 이러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더 속상하고 그런데 예. 이제 대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나가는 데서 이렇게 숭숭을 쳐다보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시선이 그렇죠. 그렇게 곱진 않아요. 그렇죠. 쓱 지나가는데 예. 지나가던 사람이 씩 웃는다든가 이러면 예. 그리고 자기 관리가 되게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쳐다보는 저도 거.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보통 이 비만인 경우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이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 이런 예,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요인이 있는 겁니까? 한 반 정도는 관리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고요. 예. 이게 반은 이제 식습관이나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잘못해져서 이제 관리적인 부분보다는 본인이 어릴 때부터 너무 빨리 안 좋은 거를 이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이제 몸에 질병이 있어서 살이 찌시는 분도 있고, 예. 근데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은 한 80% 이상은 좋아지시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88kg에서 예. 50kg로 줄일 때, 예.
어떻게 딱 한 번에 성공하셨던 겁니까, 당시에? 네, 저는 운이 상당히 좋은 사람 같아요. 아, 예.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래머가 된 후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처럼 처음에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죠. 네, 지금 근데, 이 순간에도 사실은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실패인 분들이 네,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다이어트를 결심을 해서 23살에 예.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아, 예. 그래서 운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부터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다이어트 제가 이제 처음 했으니까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단식은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PC통신 한참 예. 유행일 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실패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꾸로 다이어트.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 이 사람은 물 안 먹는 다이어트 하니까 실패했다. 이 사람은 원푸드 다이어트 했는데 그때만 빠지고 오히려 더 쪘다. 이 사람은 운동 안 하는 다이어트 하니까 처음에는 빠지더니 나중에는 살이 다 처지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하니까 정석 다이어트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오히려 저는 이렇게 누가 얼마 동안 얼마 뺐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남의 실패담을 통해서 성공담을 얻은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당시부터 남달랐네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의 길이 예. 어떻게 보면 예약돼 있었다 이런 예.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아, 예, 그렇네요. 예,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 실패하거든요. 예. 이 책이 사실 다이어트 몸매 재탄생이지만 예. 성공하면 사실은 몸매 재탄생 플러스 사람의 재탄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게 없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 다이어트는 예. 하고 있지만 항상 그대로잖아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몸은 바뀌었지만 뇌나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뭐냐면 아. 이제 대부분 얼마를 빼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 식습관이 바뀌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대부분 물어보면 다이어트 끝나고 탕수육 먹어야지, 뭐 비 오니까 파전 먹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예. 하시지. 실제로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아, 이게 예. 담백한 음식, 뭐 현미밥, 뭐 까끌까끌해서 싫다 그러고요. 그래서 결국은 식습관이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온이치로 돌아가는 다시 것 돌아가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요 현상이 예. 그 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다시 원래로 그렇죠.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예. 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혀가 바뀌어야 되고 뇌가 바뀌어야 되는데 몸만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다이어트 성공이 진짜 사람의 재탄생이네요.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지난 이제 15년 동안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로 예. 해오시면서 한 거의 5천 명 이상의 다이어터들을 예. 성공으로 이끄셨는데 예. 그것만 해도 굉장히 복을 쌓으셨다 해야 예. 될까요? 저 때문에 예. 결혼하신 분이 100명이 넘으시죠. 아, 그런가요? 예. 다들 뭐 노처녀 시집제발 예. 보내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딸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런데 정말로 비만 빼고는 너무나도 다 성격도 좋으시고 직업도 좋으시고 성격도 정말 피부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살찐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예, 예. 선만 보면 퇴짜를 맞으셔요. 맞아요. 그 예. 우리 만나보면 예. 얼굴도 정말 곱고 예쁜데 예. 딱 얼굴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예. 사람들이 좀 마음을 이렇게 닿는 예.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본인들이 또 살이 찌니까 자신감이 없는 태도가 예. 이성에게 호감이 안 가는 그렇죠. 거야. 자꾸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렇죠. 그러고 예. 움츠려들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예. 안 이쁘고 그래도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외형적인 것도 개선이 되고 살이 빠지니까 이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좋아지죠. 그래서 한 예. 5천 명 정도가 저를 통해서 많이 건강해지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하게 만든 예. 이경 박사님만의 비결이 있는 건가요? 예, 비결이 있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성격이 정말 급하거든요. 뭐로 가다가 서울 예. 안 가고 대전에서 그냥 눌러왔더라고요. 아, 예.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바로 서울에 갈 수 있는 다이렉트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체형에 맞는 다이어트, 고도 비만이면 고도 비만에 맞는
상체 비만이면 상체 비만에 맞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젊은 여성들은 하체 비만이거든요. 예, 예. 하체 비만이면 하체 비만에 맞는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따로 있어요. 아,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바로 해줘야지, 뭐 이것도 해서 안 되면 저거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쳐서 못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각 사람한테 맞는 그렇죠. 방식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 예.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죠. 예,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 뭐 누가 뭐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어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경 박사님이 생각할 때 예. 다이어트는 이런 거야. 예. 예.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예. 좋은 다이어트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다이어트의 모습이 있는 건가요? 네.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위가 더 안 좋아지고 안색이 더 창백해지고 그런 경우 많죠. 네. 어떤 연예인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했는데 팬들이 떨어져 나갔대요. 너무 이렇게 앙상하게 돼서 예, 없어 예. 보인다는 예. 거예요. 힘도 없어 보이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오빠 살이 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죠. 예. 그거는 상대방이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 않는 다이어트거든요. 그 다이어트는 자기 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위가 많이 안 좋았어요. 예, 예. 위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규칙적으로 식이요법을 하면서 위가 많이 좋아졌고 제가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무릎이 안 좋았거든요. 예. 무릎도 좋아지고 그리고 안색도 항상 이렇게 화장을 안 하면 아파 보인다 그랬는데 뭐 민낯으로 다녀도 사람들이 건강해 보인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삶이 되게 활기차졌죠. 예전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운동을 할까? 저게 뭐가 재밌다고 할까? 근데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나니까 제가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본인이 이 과정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느냐. 예. 자꾸 끝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과정이 공부하고 똑같아요. 공부 과정이 즐거워야지 공부 잘하죠. 그렇죠.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이거 끝나면 뭐 먹어야지가 쫙 나오면 그건 예. 현재 하고 있는 게 즐겁지 예.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제가 여쭤보거든요. 다이어트 끝나고도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예. 그러면은 아 그럴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분은 앞으로 저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끝나면 이런 음식 절대 안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몇 년 안에 저를 다시 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중요해요. 자기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 분들 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를 예. 딱 시험하는 시험지 하나 내가 예. 지금 이 과정이 진짜 좋은가 즐거운가 그렇죠. 즐겁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가, 있는가. 몸에, 되게 중요해요. 예. 그렇네요. 예.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예. 사실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그 직업을 정확히 예, 처음으로는 알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라는 거는 저의 예전에 저와 같이 이제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동투정요법을 도와주는 예. 선생님이자 친구의 같은 그런 직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12주면 12주, 6개월이면 6개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선생님, 친구,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이죠. 그렇네요. 예. 예. 이 책을 쓰시면서 예. 특별히 어떤 그 기존 책들, 다이어트 예. 책도 사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어떤 차이를 가지고 쓰신 건가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예. 이제 기업체도 다니고 구청도 다니고 이런데 이제 학생들 이제 대학도 많이 다니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반응이 오잖아요. 예. 근데 모든 내용을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체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앞줄에서 졸고 계신 아버님이 복부 비만, 상체 비만 이야기하면 눈을 번쩍 뜨면서 막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문자를 하고 있는 여대생이 하체 비만 이야기를 하면은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사람들은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보다는 자기의 이야기, 예, 나의 예. 체형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에 예, 대해서 예. 더 궁금해하는구나라는 예, 예.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니까 회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이번에 그러셨군요. 독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예. 독자들이 이제 자신의 뭐 상체 비만, 하체 비만, 저근육형 비만,
고도 비만, 뭐 과체중, 그냥 일반 비만 체형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는 대부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분명히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관심이 있다면 제 책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생각을 했어요. 예. 체형별로 우리가 좀 나눠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대표적인 예. 비만을 한 세 개 정도로 나눠주셔가지고 예. 거기에 따르는 예.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랄까요? 다이어트법 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섯 가지 체형 중에 한국 분들은 세 가지 체형이 제일 많아요. 예. 첫 번째는 하체 비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젊은 여성의 80%가 하체 비만이거든요. 하체 비만. 그래서 예. 뭐 옷 사이즈로 뭐 위에 55 입으면 밑에 66 사이즈를 입고 이렇게 상하가 다른 옷 사이즈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손발이 차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하체 혈액순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하체 비만인 예.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예. 그래서 예. 잘 붓고 예. 그래서 아침에 신던 신발을 저녁 못 신고 이런 분도 많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은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운동들이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이제 요가 같은 거나 예, 예. 필라테스 그다음에 근데 이런 분들은 좀 피해야 되는 운동이 줄넘기 에어로빅 같은 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 하체 피로를 더 이제 키우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강도가 조금 낮은 운동으로 하체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물구나무서기 이런 것도 예, 좋고요. 예, 예. 식이요법은 하체 비만은 하체 부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은 좀 피하고요. 그래서 아, 찌개류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한식에서 찌개류는 빼셔야 돼요. 젓갈 이런 거 빼셔야 예. 되고 국도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소금물 최대한 예. 적게 섭취하는. 적게 저염식으로 예. 하고 예. 반찬도 싱겁게. 아. 다 싱겁게 먹기 힘들면은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먹고 나머지는 싱겁게 하고 그리고 식사량을 그렇게 많이 줄이실 필요는 없어요. 하체 비만은 식사량을 많이 아, 줄인다고 그런가요? 해서 하체살이 예. 많이 빠지진 않고요. 어, 그리고 해조류, 이야기네요. 예, 해조류를 좀 많이 아, 드셔야 돼요. 예. 해조류는 하체 순환을 도와주니까 아, 예, 예. 미역 같은 거, 다시마 같은 거, 뭐 그다음에 매생이 같은 거, 김도 예. 왜 소금 안 돼 있는 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김 같은 거 그런가요? 간장에 찍어 먹지 말고 드시고요. 예. 예, 그리고 보통 아빠 비만이라고 하는 상체 비만, 예. 이제 복부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식사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포만감이 좀 이제 부족하잖아요. 식사량을 예. 줄이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식사하시기 전에 토마토나 양배추 같은 거 미리 에피타이즈처럼 드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고 특히 술 같은 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좋아하게 되면은 예. 뱃살은 뺄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근데 술을 꼭 드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덜 독한 술. 그러니까 소주나 양주보다는 와인이나 막걸리, 이제 맥주 이런 걸 드시고 술을 드실 때는 물을 술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맥주를 한 잔 드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물을 두 잔 드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희석을. 옆에 물을 계속 두고. 예. 그리고 예. 안주는 이제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야채로. 드셔야 되고 상체 비만은 식이요법이 더 중요하고요. 예. 운동요법은 하체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가볍게 걷기나 자전거 같은 거 예, 예. 하시는 예.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 체중인데 오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인데 예. 옷을 입으면 뭔가 좀 이상하고 이게 예. 체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어서 그렇거든요. 아, 이런 예. 거를 저근육형 비만이라 그래요. 그 뽀대가 안 나는 거죠? 예, 예. 예, 예. 근데 대부분 보면 나는 정상 체중인데 왜 옷을 입으면 이게 태가 안 날까? 그리고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몸매를 좀 예쁘게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꼭 같이 하셔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식사량을 너무 줄이시면 안 돼요. 아. 식사량을 너무 줄이면 근육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런 예. 분들은 그래서 예.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단백질 섭취하면 닭고기 가슴살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예. 그렇죠. 닭고기 가슴살도 드시고 달걀 흰자도 드시고 두부, 콩, 우유, 두유, 요구르트, 골고루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고 예, 예. 특히 저녁에는 예.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 아침에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드셔도 저녁에는 밥을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반찬을 그리고 밥도 그냥 일반 밥보다는 콩밥 아니면 발화현미밥 이런 것처럼 하여튼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간 거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은 여섯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체형에 가장 많이 예, 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예. 각 체형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예. 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주무시다가 자기 체형 자기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아. 끝나고 이렇게 자료를 나눠드리면 보통 분들은 나는 하체 비만이니까 하체 비만 자료만 가져가실 예. 것 같잖아요.
나는 하체 비만이지만 우리 엄마는 상체 비만이니까 상체 비만 자료도 가져가시고 예. 우리 아빠는 저근육형 비만이니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자료를 아주 넉넉하게 가져가는데도 뭐 200명 강의, 300명 강의 하면 저희가 1000장씩 가져가거든요. 예. 근데 그 1000장이 없어지고 나중에 뒤에 번호 못 받았다 항의하시고 예. 그래서 아, 예. 이 체형에 대한 관심이 그렇네요. 정말로 많구나. 아. 그래서 요즘 분들은 특별한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나만을 맞춤. 위한 거.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춰지는. 그게 예.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예. 아, 특별한 다이어트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다이어트 몸매 재탄생은 뭘 먹지 마라 이 중심이 아니고 예.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을, 찾아서 예. 하는 똑똑한 다이어트 해라 이런 그렇네요. 뜻이죠. 진짜 진짜 스마트 다이어트네요. 예. 보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바쁘시잖아요. 현대인들은 예. 바쁘기 때문에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예. 이 책 앞에 띠지에도 보면 예. 그 비포 앤 애프터가 나와 있는데 많은 20명이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다이어트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고생이었는데요. 예. 수험생들이 다이어트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고. 근데 수험생 때 다이어트를 했더라고요. 아, 근데 예. 그 쉬는 시간에 막 줄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고무줄 놀이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이제 수험생은 굶으면 뇌활동을 그렇죠. 잘 하기가 예. 힘드니까 식사를 꼬박꼬박 하고 그 대신 이제 친구들은 오후 간식으로 빵이나 도넛 먹을 때 이 친구는 이제 우유나 견과류 같은 거 먹고 해서 수험생 때부터 살을 뺐어요. 빼서 이제 70kg대에서 50kg로 살을 빼니까 체형이 아. 또 바뀌잖아요. 그때는 예. 비만, 고도 비만이었는데 50kg 되니까 이제 하체 비만이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아. 그때는 또 본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체 비만을 위한 요가나 저염식 다이어트를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어, 정말로 되게 똑똑한 다이어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형이 바뀌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중간에 본인이 방법도 또 바꾸고 야. 그리고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고 예, 예. 심지어는 주위에 비만인 사람들 다이어트 상담도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옛날 모습 같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여대생이 이제 기억이 많이 남고 아, 아주 정말 아, 정말 다이어트를 잘하면 본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역시 똑똑한 다이어트를 해야겠구나. 예, 예 이런 그렇죠. 생각 다시 한번 드네요. 어, 그래도 이제 항상 문제가 예. 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예.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침 식사예요. 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예.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들 중에 공통점이 아침 식사를 하신 분들이 다이어트의 성공에서 유지할 확률이 80% 가까이 되더라는 거죠. 오,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예.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가면 아침 식사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 아침 식사 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바쁘신 거죠. 예. 바쁘신데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정말로 다이어트를 의무감에 이제 하는데 운동은 정말 의무감에 하면 안 된다. 운동은 결국 이분이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억지로 하겠죠. 예. 대부분 저희 회원들이 죽지 못해 한다 예.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분이 운동이 좋아지고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좀 찌뿌둥해지는 거예요. 이건 예. 운동 중독하고는 달라요. 운동 예. 중독은 뭐 직업도 그만두고 하루 4-5시간 운동만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좋아지고 또 안 하니까 찌뿌둥해지더라. 운동하니까 운동 옛날에는 운동이 다이어트의 어떤 수단이었죠. 좀 안 예, 좋게 예, 이야기하면. 예. 근데 이제는 운동 자체가 재밌어지는 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요요현상으로 고생할 확률이 거의 그러네. 없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의무감에 했고 억지로 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운동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도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암벽 등반도 하고 계속 운동 종목도 바꿔보고 예, 예.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사랑하게 됐죠. 그렇게 되네요. 예. 다이어트 몸매 재탄생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경영 박사님이 네.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게 예. 굉장히 사람한테 힘을 주시네요.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좀 예,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 리프레시 한다고 하는 예. 그 힘이 있으세요, 보니까. 예. 타고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 말씀 하시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강연 계획이 이제 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예.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전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한정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시골에서도 그렇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비만인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비만이 많아요. 예. 그런 영양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조금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볼까.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오시고 좀 좋은 영양 교육, 운동 교육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비만이 대를 잇지 않도록 예, 예. 하는 그런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다이어트 몸매 재탄생 이 책을 직접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예. 예. 제 책을 활용해서 예. 예. 보면 굉장히 쉽고 재밌게 쓰여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고요. 예. 예.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